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의 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탐라 문화광장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광장과 거리를 채울 민자유치 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옛 도심인 건립동 산지천 일대. 아스팔트 도로를 뜯어내고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옛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제주도가 2013년 시작한 탐라 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가 800억 원에 이르는데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광장과 6개의 정원, 그리고 공원과 주차장 등이 내년까지 조성됩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건 도시 기반 시설 공사일 뿐, 총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35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 음식과 향토 음식 테마 거리, 카페 거리에 들어설 상가나 문화 시설 등의 유치 전략 없이 토목 공사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든 얘기를 하던데. 아직은 이제 우리도 계획 세운 게 없고, 일단은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특히 전임 도정의 공약 사업이다 보니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새 도정 출범 이후 사업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잡는 게다 추정 아닙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옛 도심 활성화 사업이 거리만 정비하고 끝나버리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소연입니다. 제주도는 건설 분야 관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와 건설, 건축 분야 위원회의 퇴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재직했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위원장 호선 선출과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관련 전문 기관의 공개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록 공개를 사전에 공지해 이권 개입 발언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위원회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제주도가 관광 비수기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관광 주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관광업체 요금을 할인하는 게 행사 내용의 주를 이루는 데다 그마저도 기존 할인폭과 다르잖아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수 장비를 갖춘 관광객들이 바닷속을 거닙니다.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휴가철 이후 이용객이 크게 줄자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는 관광 주간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너무 부족한 데다 이미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곳이 많아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크게 피부에 다 와닿지 않고요. 또 오시는 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관광 주간이라는 것 때문에 오신 손님이 특별히 있다든지 또는 관광 주간을 알고 오시는 분은 꽤 많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객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관광 주간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할인폭 역시 새로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회사에 아니면 저희 회사에 제휴된 업체나 아니면은 소셜 커머스 같은 걸로 할인 폭이 크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실제 관광 주간에 참여하는 대부분 업체의 요금이 모바일 쇼핑 업체에서 판매하는 할인 가격과 다르지 않고 일부는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관광 주간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체의 10%에 그치고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이 큰 숙박 시설 등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관광 주간. 가을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 시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 등을 소관 상임위에서 관장하고 있어 제주발전연구원장 등 5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역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조만간 도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구마 운반용으로 쓰이고 있는 섬마을 모노레일이 관광체험시설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광 좋은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이야기인데요. MBC 경남 최경재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유명 관광지이자 고구마 주산지인 경남 통영시 욕지도. 산중턱 고구마밭 사이로 자그마한 열차가 철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한 운전이나 조작 없이도 경사가 40도에 이르는 산비탈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눈과 42곳에 걸쳐 설치된 모노레일의 구간은 9천여 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료나 수확한 고구마 등 최대 350kg까지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반 이상 줄이고 대신 작업 능률은 5배 이상 높아 지게와 손수레 같은 농기구를 대신합니다. 섬에는 전부 이 경사 가져가지고 이런 걸 안 넣으면 농사를 뭔지 뭐 차가 문 들어가.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는 모노레일이 빼어난 자연 풍광을 간직한 섬 특성을 감안해 관광 체험 시설로 바뀔 예정입니다. 농업용 모노레일에 탑승객 안전 장치만 보강하면 됩니다. 상하부 그 역사와 그리고 그 후계 시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 들어오시면은 그 보고. 고구마 운반용 모노레일이 섬마을에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감귤 1번과 상품화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감귤 1번과 가운데 49mm 이상을 상품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감귤 1번과 상품화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도의회는 제주도가 감귤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하도록 하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입법 예고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도의회는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가 끝난 직후 원희룡 도정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태풍의 영향으로 상처가 있는 불량 감귤이나 크기가 작은 감귤 생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감귤 출하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3.9cm 이하의 열매는 반드시 따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감귤 출하 기준에 따른 열매 속기자 3,000개와 홍보지 7,000장을 제작해 농가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선선한 공기가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참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풍엉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0에서 10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풍엉은 약한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해진 채 현재 타이완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모레에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지만 제주도가 태풍에 간접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21도 내외, 낮 기온 2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정의 기온 16도, 한림과 고산 21도로 이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이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성판악의 현재 기온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섬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특보는 그 밖의 해상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는 궂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제주시 오라 이동 애조로 연동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경승합 차량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54살 강모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18,400여 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으며 하루 평균 1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6%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으며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16%나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환경사진연합회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환경사진 문화교류전을 개최합니다. 애월읍 유수암리에 문을 연 갤러리 INI는 개관 기념으로 26인의 목판화 특별전을 다음 달 26일까지 마련합니다. 서귀포 산무서회는 회원전을 겸한 대만 분원서화협회와의 서예 교류전을 오는 28일까지 소암기념관에서 엽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은 서귀포 시민을 위해 내일 저녁 7시 대극장에서 영화 레미제라블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주 MBC 건강아카데미가 손해 퇴행성 관절염을 주제로 모레 오후 2시 제주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서양화가 김영주 씨의 두 번째 개인전이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초계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제주 출신 수필가인 신창선 씨가 두 번째 수필집 이어도 산하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제주바다와 놀빛 단상 등 수필 46편이 실렸습니다. 제주시 뉴크라운 관광호텔은 프론트 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42국에 10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임희정입니다. 제주 지역 실물 경제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고 축산물과 수산물 출하량은 각각 5.7%, 8.7%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관광객이 6.3%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11% 늘어 실물 경제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제주 넙치 살리기를 주제로 한 전문가 그룹 워크숍이 오는 25일 제주 한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넙치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자 등이 참석해 양식 실태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워크숍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양식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일반 감귤나무 가운데 색이 빨리 들거나 당도가 높은 우량 돌연변이 감귤나무를 찾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제주 기후 조건에 알맞은 감귤 품종 양육성을 위해 기존 품종의 감귤 당도보다 1브릭스 이상 높거나 착색이 열흘 이상 빠른 감귤 우량 변이 가지를 찾아 품종 개발을 실시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97년부터 돌연변이 감귤 가지 146개를 수집하고 특성 조사를 거쳐 지난 2012년 상도 조생, 지난해에는 써니트를 품종 보호 초론한 바 있습니다. 제주소방서가 오는 23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1,90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업종별로 10% 이상을 선정해 점검합니다. 단속은 피난 방화시설의 변경이나 비상구 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기 관리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